김혜선 씨 현재 그러면 네. 본인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? 어디 좀 아픈 데가 혹시 있으세요? 고지혈약은 먹어요. 고지혈증요? 한 2년 전부터 제가 고지혈이 있다 그래서 지금 관리를 지금 올해부터 관리. 고지혈증 약 드시고 다른 당뇨 그런 거는 약 당뇨도 이제 전 단계 정도 전 단계였다가 관리를 해야 또 되겠죠. 괜찮았다가 전 단계였다가 또 멀쩡하다가 또 이래요. 그러니까 계속 지금 왔다 갔다 네. 왔다 갔다 하는구나. 그 음식도 뭐 시켜 먹는 걸 좋아하고 네네네. 라면, 햄버거, 뭐 피자 이런 것도 즐겨 먹고 가리지 않고 이게 수시로 이렇게 먹는 모습을 많이 보기 때문에 네.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걱정이 되거든요. 아니 근데 누님 네. 근데 이렇게 당뇨 전 단계이신데도 음식 가리지 않고 그냥 맛있으면 다 대식가처럼 드시는 거예요? 일단은 과일 그렇죠. 먹으면 과일도 먹고 튀김 먹으면 튀김도 먹고 햄버거 먹으면 다 참석해요. 네. 예전에는 정말 라면을 좋아해가지고 라면 눈 뜨자마자 라면 먹었어요. 그 오직하면 우리 엄마한테 라면 공장에 시집 가고 싶어 그랬어요. 그랬더니 아유 그럴 필요 없대. 돈 많은 사람한테 가면 라면 실컷 먹는다고. 그렇게 네. 라면을 좋아했어요. 제가. 그러니까 얘기 들으면 네. 김현선 씨는 약간 폭식도 하시지 않나. 폭식 생각이 때문에 제가 살이 찌는 것 같아요. 아, 폭식 때문에. 굉장히 빨리 먹고요. 그리고 뜨거울 때 음식을 좋아해요. 그러니까. 식음은 네. 아주 못 먹겠어요. 뭐든지. 네네. 그러면 혹시 밤에도 많이 드십니까? 야식 같은 거? 밤에 맛있잖아요. 안 먹을 수 있어요? 근데 사실 많이 드시면서 폭식도 하시고 이제 야식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은 살이 사실 찔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. 그런 상황인데